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 강의는 북수면 사회과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챕터 두 번째, 분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선 하면은 노론, 소론, 북인, 남인 할 거 없이 여러 분당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아주 헷갈리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부분은 각각의 사건들과 연결만 할 수 있다면 언제 어느 분당이 정권을 차지했는지는 금방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후기를 열었던 선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배워보았을 텐데요. 선조 시기에는 사림들이 붕당을 이루게 됩니다. 붕당의 시초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의 이유는 바로 이조전랑의 직임을 어느 파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됐죠. 하지만 이것도 곧 지나지 않아서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는 데에는 총 두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한다면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내가 한번 왕이 돼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근데 당시 정여립이라는 사람은 동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인 중에서도 북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죠. 당시 북인과 남이 나눠지진 않았지만 학파상의 차이로 조금의 차이는 있었거든요. 이렇게 동인이 아주 많이 죽게 되는 사태가 바로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서인의 권력이 조금 세졌겠죠. 그러자 서인의 우두머리였던 정철이라는 사람이 당시 왕에게 간언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자를 이 사람으로 선택을 하면 어떨까요? 라면서 왕에게 세자를 간언하는 일, 즉 정철의 건저의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는 아주 말이 많았어요. 일개 신하가 왕에게 어떤 새로운 왕을 세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주 참혹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인이 이 사건을 두고 많이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 정여립 모반 사건 때 피해를 아주 많이 입었던 북인들은 이놈의 서인들을 강력하게 처단해야 된다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게 되고요. 남인은 아니다, 서인에 대해서는 온건한 방향으로 우리 처단을 하자라면서 온건파의 기질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철의 건저의 사건 그리고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는 사건들을 계기로 동인이 확실하게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는 형세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조 말기에는 총 3개의 붕당이 형성되었겠죠. 하나는 북인, 하나는 남인, 하나는 서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붕당이 있는 상태에서 선조가 죽고 그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조 때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공을 세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북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북인이라는 사람들은 광해군을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광해군 이 왕이 되자 북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북인들은 다른 분당들을 정권에 참여시켜주길 거부했어요. 오직 북인만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북인들은 독재를 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남인과 서인은 정권에서 배제되는 형세가 되는 거죠. 광해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후 복구 사업을 진행하였고 또 청과 명나라 사이에 중립 외교를 진행을 해 나갔죠. 하지만 이것들의 불만이 많았으니 그들은 바로 서인과 남인이라는 세력이었습니다. 서인은 자기네들끼리 모의작당을 해서 우리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면 어떨까?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어떤 사건이죠? 인조 반정이라는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광해군을 유배 보내고 새로운 왕인 인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서인들은 정권을 주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의 일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정권을 독점하지 말자, 다른 붕당들과 정권을 함께 나누자라는 생각으로 남인을 정권에 참여시킵니다. 하지만 전에 독재를 하였던 북인만은 배제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조시대에는 서인이 정권을 주도하고 남인이 정권에 참여하는 형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21회 고급 25번 문제입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였네요. 여기는 정여립이 죽은 진안의 죽도입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서인에 의해서 옥사가 일어나 동인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후 동인은 서인에 대한 강경파인 누구죠?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네요. 보기 보겠습니다. 1번. 가는 북인이죠. 경종의 즉위를 적극 구원하였다? 이것은 후에 배우게 되겠지만 남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2번. 광해군 시기에 국정을 주도하였다? 맞나요? 여기 있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 나는 남인이죠. 이와 성문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이거는 서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경신왕국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건 역시 서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가나, 2차에 걸친 예속 논쟁을 벌었다. 예속 논쟁은 남인과 북인 간이 아닌 남인과 서인 간에 벌이는 논쟁으로 이건 역시 이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두 번째인 현종과 예속 논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의 뒤를 이어서 효종이 있고요. 또 효종의 아들인 현종이 있게 됩니다. 이때 인조, 효종, 현종은 붕당 정치가 아주 활짝 코피었던 시기로서 계속적으로 이 세력들이 유지가 되어 나갑니다. 즉 정권을 주도한 건 서인, 또 남인은 정권에 참여를 하는 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죠. 네, 여기서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될 한 가지 인조시대에는 하나의 큰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후금, 즉 청나라의 침입이었던 병자호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병자호란 때문에 인조의 두 아들과 공신들 등 여러 명이 인질로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생각이 아주 달랐어요. 소현세자는 비록 우리 명나라를 멸망시켰고 우리나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었던 청나라지만 분명 청나라로부터는 배울 것이 많을 것이다. 우리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대로 복림대군은 아니다.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한테 치욕을 선사한 청나라에게 나는 꼭 복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생각이 아주 달랐어요. 이들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다시 조선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인조는 당시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마음을 점점 둘째 아들 복림대군에게 빼앗겨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조는 당시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어떤 치욕을 겪게 되었죠. 그랬기 때문에 청나라와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 편에 서게 됩니다. 소현세자가 분명히 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서현세자가 아닌 복림대군을 왕에 앉히게 되는데 이 복림대군이 바로 효종이라는 왕입니다. 효종은 실제로 청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마련한다든지 정책을 변경한다든지 라는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는데 그거를 바로 우리는 효종의 북벌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효종 이후에 효종의 아들인 현종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인조, 효종, 현종 시대에는 남인과 서인 간의 붕당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시절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 서인과 남인 간에는 정치적인 갈등도 있었고 학문적인 갈등도 있었어요. 이 갈등이 확 표출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예송 논쟁이라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으로 왕위를 이은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해서 두 차례 발생했다고 해요. 즉 효종은 첫째가 아닌 둘째로서 왕이 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였다. 먼저 1차 예송인 기해 예송입니다. 효종의 사망에 따라 효종의 계모인 인조의 계비, 즉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를 계기로 일어났다고 해요. 효종이 죽었다. 과연 자의대비는 몇 년 동안 그런 복상 옷을 입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서인은 1년만 입어도 된다. 남인은 3년을 입어야 된다. 라고 하였어요. 두 번째, 2차 예송을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효종의 비가 죽었다고 해요. 사망에 따라서 자의대비가 또 복상을 몇 년 입어야 되냐? 라는 문제로 남인은 1년을 입어야 된다. 서인은 9개월만 입으면 된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계속 보면 남인은 긴 숫자를 말했고 서인은 짧은 숫자를 말했죠. 여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학문적인, 사상적인 이런 기반이 깔려 있었는데 이 남인들은 왕은 왕이야. 아무리 둘째가 왕이 되었다고 해도 왕은 왕이야. 우리 사대부들과는 달라. 라는 생각이었던 반면에 서인들은 둘째 왕이잖아. 그리고 왕과 우리의 사대부는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 사대부가 1년 입듯이 니네 왕도 1년만 입어. 라는 생각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서인들은 신하의 권한을 강조한 반면에 남인들은 왕권을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예송 논쟁과 관련한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6회 고급 22번 문제입니다. 가 나를 주장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를 읽어보면 왕실과 사대부의 예는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선하께서 적장자가 아니므로 대비께서는 1년 동안 상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어떤 붕당의 주장이죠? 바로 서인의 주장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왕에게는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선왕을 장자의 예로 대우해서 대비께서는 3년 동안 입으셔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남인의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 서인과 남인을 유추해 보았으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인, 인조반정을 계기로 전국을 주도하였다. 이게 바로 답이 나오네요. 2번 서경덕과 조식을 사상적 학문적 기반으로 삼았다. 이거는 북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나, 경신왕국을 통해 정권을 독점하였다. 이것은 서인에 대한 주장입니다. 나, 광해군의 중립외교 노선을 지지하였다. 이것은 북인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5번은 가나, 인관과 사물의 본성에 대한 호락 논쟁을 벌였다. 호락 논쟁은 후에 서인이 갈라진 노론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이었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여기서 답은 1번, 인조반정을 계기로 전국을 주도하였다 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 흐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조, 효종, 현종은 붕당 정치가 아주 활개를 피고 잘 이루어졌던 시기예요. 하지만 현종의 아들이었던 숙종이 되면은 이러한 상황이 확 바뀌게 됩니다. 즉 붕당 정치가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되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종 시대에는 남인과 서인 간의 정권을 이 붕당이 차지했다, 저 붕당이 차지했다, 이 붕당이 차지했다, 저 붕당이 차지했다 하는 환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국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국은 숙종 때에 이르러 전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하는 붕당이 서로 교체되면서 전국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환국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환국이 일어났냐 함은 숙종이라는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라는 겁니다. 즉
서인과 남인이 서로 다투기는 했지만 서인과 남인이 함께 전국을 주도하자 신하의 권한은 올라갔고 반대로 왕권은 아주 하락했어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숙종이 이분당을 기용했다 저분당을 기용했다 하면서 왕권을 강화해 보고자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인과 남인은 환국에 관해서는 잘 아는 이야기가 있으실 거예요.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인현왕후는 서인과 관련된 왕비였고 장희빈은 남인과 관련된 왕비였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붕당이 정권을 차지할 때마다 왕비 역시 교체되는 그런 형세를 보이게 되는 거죠. 먼저는 경신왕국입니다. 서인이 남인을 역모로 모함하게 되고 결국에는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서인과 관련된 인현왕후가 당시 왕비가 되겠네요. 하지만 곧 4년 후에 기사환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장희빈은 소생을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를 서인이 반대하면서 서인을 축출하게 되고 남인이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남인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비빈이었던 장희빈은 왕비가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곧이어 또다시 판도가 변하면서 갑술왕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인이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남인이 탄압하였고 이것에 반대해서 남인이 몰락하고 왕은 아주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인이 몰락하고 소론을 등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와 추세가 발생하였다. 남인이 정권을 잡았다, 서인이 정권을 잡았다 하면서 함께 의견을 모았던 붕당 정치는 결국 붕괴되고 일당 전제와 추세가 만들어지게 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하나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니다. 1680년 3월에 권래에 보관하던 기름먹인 장막을 허적이 다 가져갔음을 듣고 숙종이 노하여 권래에서 쓰는 장막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한 명에도 못하던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시종에게 알아보게 하니 잔치에 참석한 서인은 몇 사람뿐이고 허적의 당파가 많아 기세가 등등하였다고 아뢰었다. 이에 임금이 남인을 제거할 결심을 하였다. 허적이 잡혀오자 임금이 모든 광직을 삭탈하였다 라고 하였네요. 이 허적이라는 사람은 남인입니다.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정권을 잡은 것, 즉 경신환국과 관련된 글입니다. 이번에는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9년 1월 숙종은 장희빈이 낳은 지 두 달 된 왕자 명호를 원자로 정하고자 하였다. 즉 세자로 책봉하고자 하였다. 송시열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하자 관직을 삭탈하고 문에 출송하도록 면하였다. 이를 계기로 서인들이 파직되고 남인계의 인물들이 대거 등용되었다. 어떤 사건? 바로 기사환국, 즉 남인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장희빈이 왕비가 된 그런 시기죠. 다는 갑술환국과 관련된 거예요. 이번에는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등장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숙종 시대에는 붕당 정치가 붕괴되고 일당 전제화 되는 추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9의 고급 18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였네요. 효종이 죽자 인조의 계비, 자의 대비 복제 문제로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과 허목 등 남인 간의 예송이 발생하였다. 예송은 어느 왕 때? 즉 현종 때 벌어진 일이죠. 현종 때 벌어지고 그 다음 가고 두 번째 박스를 보겠습니다.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갑자기 죽고 세제인 연인군이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연인군이라 함은 바로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입니다. 현종과 영조 사이의 왕은 바로 숙종이 되겠습니다. 숙종과 관련된 걸 골라보죠. 1번 세도 정치로 인하여 국가의 경향이 불안해졌다. 세도 정치는 아주 이후의 일입니다. 2번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였다. 이거는 광해군 때의 설명이네요. 3번 사도세자의 죽음을 계기로 시파와 벽파가 갈라졌다. 이거 사도세자?
영조 다음이 되겠네요. 틀리네요. 4번. 척신정치의 청산 문제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되었다. 이거는 여기 선조 때 해당하는 설명이네요. 틀립니다. 답은 당연히 5번이 되겠죠. 특정 분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 추세가 나타났다. 한마디로 환국이 나타났다. 라는 것이 되겠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회 고급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두 비가 건립된 국왕 때의 정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였네요. 첫 번째 비석을 보면은 청과 조선의 국경을 정한 비, 이건 바로 백두산 정계비로서 숙종 때 마련된 비입니다. 즉 청나라와 우리나라 간의 영토, 국경선을 정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석을 보면은 임진왜란 당시 정문부가 입근 함경도 의병의 전승을 기록한 전공비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임진왜란 때 승리하였던 정문부라는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숙종이 세웠던 비로서 북관대첩비라고 하는 비입니다. 즉 두 비석 모두 숙종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론과 소론의 인사를 주로 기용하였다. 맞나요? 아니죠. 남인과 서인을 번갈아가면서 기용하였죠. 2번입니다. 서인 남인을 초월하여 무신을 중용하였다. 아닙니다. 3번. 집권봉당의 교체를 통해 완권강화를 도모하였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4번. 유력 가문이 독점하고 있던 비변사의 지위를 격하시켰다. 아닙니다. 당시에도 비변사는 아주 기세 등등하게 권력을 모두 가진 기구였습니다. 5번. 군주도 통론에 입각하여 의리주인을 강조하였다. 이거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영조, 정조 때의 설명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서인의 노론과 소론 분화 및 탕평론의 대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숙종 때의 설명이므로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숙종 때에는 남인과 서인이 번갈아 정권을 차지하는 황국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황국의 이름이 뭐였죠? 바로 경신환국이라는 것으로서 서인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였죠. 서인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자 누가 탈락하게 됐죠? 바로 남인이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인들은 남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두고 두 개의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론과 소론이라는 것인데요. 노론은 우리 강력하게 남인을 탄압하자라고 하는 강경파였고요. 소론은 아니야. 우리 남인을 너무 강경하게 하지 말고 그들 역시 정권에 계속 참여시켜주자라는 온건파였어요. 이렇게 노론과 소론은 서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어디서 갈라지게 되는 거였죠? 바로 서인에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그럼 텍스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입니다. 정책의 수립 그리고 상대 분당의 탄압 과정에서 노장 세력과 신진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첫 번째 황국인 즉 경신황국으로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다 라고 하였네요. 그러면 노론과 소론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론입니다. 이 노론은 최일 대장이 바로 송시열이에요. 그래서 송시열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대의 명분을 존중했다고 해요. 그리고 민생안정을 강조했고 마지막 숙종과 숙빈 최씨 사이의 소생인 영인군인 영조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숙종에게는 두 명 말고도 여러 명의 뭐 부인들이 있었겠지만 총 두 명이 이제 왕이 될 후보자가 있었어요. 한 명은 경종이었고 두 번째 한 명은 영조였어요. 이 둘 중에 누구를 왕으로 점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노론과 소론이 갈라졌거든요. 두 번째는 소론입니다. 여기에 대장은 윤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명분 대신 실리를 중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적극적인 북방개척 이런 것도 중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조 대신에 누구를 지지했다고 나와 있나요? 마지막을 보면 경종을 지지하였다라고 하였죠. 두 번째
탕평론의 대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평론, 탕평론은 어느 왕과 연결이 되시나요? 바로 숙종의 아들이었던 영조,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와 관련된 것인데 이 탕평론이 대두했던 시기는 바로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등장한 탕평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은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정치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이 붕괴되었어요. 왕이 이 세력을 등용했다, 저 세력을 등용했다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왕권 자체도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박색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왕에게 간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탕평론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국왕이 정치 중심에 서서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탕평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즉 왕권이 강화되고 왕이 이런 정치 세력들을 균형을 잡아주면은 아마 모두 다 균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탕평론이라고 한댔죠. 숙종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탕평론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방책으로 바로 환국을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당파를 기용했다? 버리고 이당파를 기용했다? 버리고 하는 형세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옳은 형세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숙종이 좀 선택 비스를 한 것 같아요.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숙종은 인사관리를 통한 인사관리, 즉 이 세력 저 세력을 등용하는 환국을 통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탕평론을 제시하자 탕평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당적인 인사 조치로 환국의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탕평론이라는 것은 영조와 정조 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3회의 2급 29번 문제네요. 다음은 조선 후기 붕당의 학풍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서술로 타당한 것은 가를 보면 조식의 학통리였다. 임진왜란 때 뭐 의병장을 많이 배출하였다. 이건 바로 북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북인의 우두머리는 조식이라는 분입니다. 나, 학문의 본원적 연구를 중시하는 이황의 학통, 이황을 받아들인 학파는 남인 학파입니다. 세 번째, 송시열을 중심으로 이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이의 학통을 계승한 것은 서인이었고 서인 중에서도 송시열은 노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다는 노론입니다. 라, 윤중의 학통을 이었으며 윤중은 서인 중에서도 소론의 우두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라는 바로 소론에 해당합니다. 북인, 남인, 노론, 소론의 순서가 되겠네요. 1번을 보겠습니다. 가는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였다. 맞나요? 아니죠. 이들은 실리를 중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 외교를 펼쳐나갔던 거죠. 2번. 남인은 현종 때 예속 논쟁을 계기로 몰락하여 지방 세력화? 몰락하지는 않았죠. 이때는 계속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나갑니다. 3번. 노론 가운데 일부 학자들은 중농적 실황 사상을 발달시켰다. 중농적 실황 사상은 남인에 해당합니다. 4번. 소론 학자 가운데 18세기 강화학파가 형성되었다. 이게 맞습니다. 소론 중에서는 강화학파, 즉 양명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답이 됩니다. 5번. 가와 나는 기호학파에서, 다와라는 영남학파에서 분화되었다. 이거는 아닙니다. 기호학파는 서인이에요. 이의 학문을 따른 서인이기 때문에 노론과 소론, 즉 다와라가 되겠고요. 영남학파는 남인과 북인이기 때문에 가와 나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바꾸어 주시면 맞겠네요.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9회 고급 24번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과 같이 주장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소현이 세장을 일찍 뜨고 효종이 인조의 제2장자로서 종묘를 이었으니 대왕 대비께서 효종을 위하여
최 3년을 입어야 할 것을 예제로 보아 의심할 것이 없는데 지금 강등을 하여 기념복제로 한 것입니다. 대체로 3년의 복은 아버지를 위하여 입는데 아버지는 지극히 높기 때문이고 임금을 위하여 입는데 임금도 지극히 높기 때문이며 장자를 위하여 입는데 그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정통을 이을 사람이고 또 앞으로 자기를 대신하여 종모를 맡을 사람이므로 그것을 중히 여겨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 같나요? 바로 효종의 빚대, 효종의 사망백 자의대비한테 3년을 입으라고 한 남인에 해당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죠. 즉, 효종이 비록 둘째이지만 왕이니까 그것을 대우해 주자라는 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같이 주장한 분당은 남인입니다. 그럼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사왕국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기사왕국은 두 번째 왕국으로서 남인, 장희빈. 정권을 장악한 것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이와 성운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것은 서인에 관련된 글입니다. 3번. 광해군 때 집권하여 중립외교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북인에 관련된 설명이죠. 4번. 송시열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대의명분을 중시하였다. 이거는 바로 노론에 해당하는 글이 되겠네요. 5번.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영조의 입장을 취지하였다. 이것은 후에 노론에서 갈라지는 벽파와 관련된 글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누가 정권을 잡았는지만 딱딱 정리해 주시면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모두 다 맞추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